2015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신천지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된 청년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길거리 전도 설문조사를 빌미로 이제 연락처를 얻어서 어디 사는지, 그리고 평소에 취미는 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고, 너의 고민거리를 풀어주는 방법이 심리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너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이러하고 너의 성격적 장점과 단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인문학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성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개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 라는 멘트로 이어지는 신천지에 짜여진 각본에 제가 당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쌓을 수 있을까? 좀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딱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막막했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고 호의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경계심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천지에서 섭외부라는 역할을 했는데요. 전도와는 약간 다른 방향이었는데요. 전도는 보통 신천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섭외부의 역할은 이 신천지 안에 있는 신도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다른 교회로 가지 않게 막는 경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부모님이 자식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떤 거짓말을 하여서 그 상황을 무마를 하는지, 그래서 부모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하나 발생이 되면은 단체 카톡방 같이 방이 하나 만들어져요. 신천지는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그 신천지 신도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모든 것을 공유를 합니다. 섭외부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신도에게 너는 이러이러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자식이 이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근처 그 화장실이 급해서 근처 교회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기다가 그런 수법이 먹히지 않을 때는 옛날에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과 인연 끊었다,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7시 반에 있는 아침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 오후에는 이제 시내나 전대 후문 쪽에 있는 길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신천지 보금방이나 센터에 참여를 하면서 신천지인들과 교육을 같이 듣기 시작을 하였고, 밤 10시가 되면 30% 이상의 청년들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청년회 모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임의 주요 내용은 오늘 있었던 전도 활동에 대한 회의, 또는 앞으로에 있을 예배에 대한 회의, 그런 회의들을 주로 하다 보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드리는 날에는 잘 나오지 않는 신천지 신도의 집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모습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단 상담소에 있는 개종 목사님의 개종 교육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개종 목사님의 개종 교육을 듣기로 결심을 하였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이, 핵심 내용들이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져 있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이 다 성경에 맞지 않는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천지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반응이 좀 어마어마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섭외부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개종 목사들이 개종 교육을 하는 내용을 반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정작 섭외부 사명자인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겠다고 말했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거의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천지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문자로도 그렇게 보내니까 저를 이제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천지에서는 개종 목사의 개종 교육을 듣고 나간 사람들을 배도자 또는 대적자라고 부르면서 엄청 적대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섭외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일절 연락을 취하지 말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신천지인들이 연락이 오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생활이 편해졌죠.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일반인들 같이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자신의 친구들과 뭐 이렇게 놀러 간다든지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신천지 안에서는 그런 생활을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역사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여유가 넘치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니까 밥도 삼시세끼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전만의 여가 시간도 충분히 즐기게 되면서 삶의 질적인 요소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천지 생활을 할 때는 살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쪄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아직까지 신천지가 옳은 곳임을 믿고 있고 신천지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여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러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신천지의 실태라든지 신천지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공개가 된 시점에서 저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는 좀 진실을 깨닫고 신천지에서 나왔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